셋의 단점은 너무 누르고 싶게 생긴 거죠. 막 누르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누르고 싶어집니다. 전자폭탄 버튼으로 PC를 켤 수 있다는 커뮤니티 글을 보고 구입한 물건인데요. 딱히 필요도 없고 조악하고 마감도 별로지만 구입했습니다. 눌러보고 싶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했고 데스크탑 원격 전원 켜기 스위치로 검색하면 해당 제품이 보입니다. 제가 살 때보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언박싱은 할 게 없습니다. 무제 박스에 이거 두 개만 와서요. 설명서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마감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긁힌 자국도 보이고요. 그리고 익숙한 캐릭터나 문구들이 보이지만 넘어갈게요. 알리니까. PC 전원부에 연결하는 부품입니다. 구조는 단순하죠. 전원 스위치 부분에 연결하고 전원 공급은 메인보드의 USB 포트 부분에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PC에 연결하면 이 폭탄 버튼으로 PC를 켜고 끌 수 있는 거죠. 폭탄 버튼 분해를 해볼게요. 나사로 간단하게 분해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위아래가 이렇게 분리되고요. 내부 마감은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케이블 타이 마감에 절연 테이프로 건전지를 감아놨네요. 건전지도 잘 안 쓰는 규격이라 나중에 사려면 꽤나 귀찮을 것 같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바깥에서는 잘 확인이 어려운데요. 어둡다면 확인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설치를 해볼게요. 이 수신기만 설치하면 됩니다. 전원 스위치를 메인보드에 연결하고 케이스의 전원 스위치는 이쪽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야 케이스의 전원 버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마다 전원 스위치에 연결하는 곳이 다르므로 매뉴얼을 보고 연결해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전면 패널 케이블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어서 수신기의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면 다른 버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전원 케이블만 연결하고 리셋이나 다른 케이블은 메인보드에 연결해서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덕분에 전원 버튼 빼고는 다른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케이스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확인해주세요. 수신기도 분리해보면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도 있는데요. 이 버튼으로 수신기를 리셋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작은 버튼을 길게 눌러서 수신기를 리셋해주세요. 그리고 전원 공급을 위해서 이 두 개를 전면 패널용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위치를 잘 봐주세요. 제대로 연결이 됐다면 수신기에 LED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폭탄 버튼을 눌렀을 때 전원이 들어오면 제대로 설치가 된 겁니다. 저는 책상 아래에 데스크탑이 있는데요. 이래서 전원을 켜려고 하면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전원을 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있어 이제 기어 들어가지 않고 원격으로 PC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이죠. 마감 안 좋고 구성 별로고 단점이 많긴 하지만 이거 최대 단점은 너무 누르고 싶게 생긴 거죠. 막 누르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누르고 싶어집니다. 각종 단점이 많지만 편하게 컴퓨터 전원 켤 수 있고 눌러보고 싶게 만든 디자인 때문에 구입하는 거죠. 지금까지 데스크탑 원격 전원 스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눌러보고 싶게 만든 디자인이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설치해놓으면 버튼만 누르면 컴퓨터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수신기 케이블만 연결하면 되는 형태라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하고 세일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마감은 케이블 타이랑 절연 테이프로 해놨고 영 아쉽습니다. 구성도 좋지 않고 제품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원격으로 PC를 켜고 끌 수 있는 물건인데 사실 없어도 되는 애매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폭탄 버튼으로 컴퓨터를 켤 수 있다니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자주 누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